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도 막 여자애들이 미얀마에 그 오빠 둘밖에 없으니까 아 나는 이 오빠 좋아한다, 나는 이 오빠 좋아한다 이러면서 내 학교에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 발음 엄청 자신 있는 미얀마 여자 칸칸이라고 합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에 대한 이미지면은 되게 잘생긴 오빠들 사는 나라? 엑소라든지 BTS 엄청 좋아하고 저는 남자보다 블랙핑크 좋아해요. 제 페이스북 페이지도 리사 닮았다고 팔로우가 쭉쭉 늘어났어요. 네,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 아이돌 진짜 많이 좋아해요. 전에는 좀 엑소가 많이 유명했는데 요즘은 BTS 팬들도 많아졌고 그래서 엑소랑 BTS 팬들이 항상 이렇게 싸워요. 우리 오빠가 더 잘한다, 뭐 우리 오빠 더 잘생겼다 뭐 이러면서 미얀마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고 K-POP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한국에 와서 사는 게 그리고 한국에 한번 여행 오는 게 정말 이렇게 꿈이라고 해야 되나? 아, 한 번쯤은 그곳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고 제 페이지에는 항상 사람들이 와서 언니 한국에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 유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한국에 와서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특히 여자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할 수 없잖아요. E9 비자는 남자들한테만 주는 거고 여자가 여기 와서 일하려면 전문 취업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 와서 일하고 싶은 여자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항상 물어보고 여기에 와서 사는 게 약간 부러움에 대해서 저나 다른 학생들한테 많이 부러워하고 언니처럼 되고 싶다, 나 언니처럼 될 거야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학교 다녔을 때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었어요. 학교에 약간 조금 젊은 오빠 두 명이 있었는데 조금 생겼어요. 아, 그때는 잘생긴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조금 생겼어요. 그래서 근데도 막 여자애들이 미얀마에 그 오빠 둘밖에 없으니까 아, 나는 이 오빠 좋아한다, 나는 이 오빠 좋아한다 이러면서 내 학교에 인기 짱이었어요. 지금은 한국 사람들 미얀마에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꽤 나갔다가 한국 사람 보면 야 저희 좀 한국 오빠다 막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때는 완전 연예인이었어요. 막 선글라스 끼고 하고 학교 오고 약간 미얀마 여자들이 부끄러움 좀 많이 타서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아마 여행을 가면은 지방 사람들이 같이 찍어달라고 하는 건 많아요. 제가 그 촬영 때문에 한국 뭐 감독님들이라든지 이런 연예인들이랑 같이 다녀봤는데 그때는 진짜 와서 사진 찍어달라고 하는 사람 진짜 많았어요. 연예인이 아닌데도 옆에 그냥 한국 PD님 뭐 작가님이라든지 네 맞아요. 이 동네에 오면은 되게 자기네들이랑 조금만 다르게 생기면은 관심이 생겨가지고 막 이렇게 모여 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그 시골이나 양곤이 아닌 다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되게 미얀마 여자들이 댓글로 장난치는 거 보면은 아, 나 학교 다니러 갔다가 뭐 그냥 우연히 오빠 만나서 그 연예인 오빠 만나서 그렇게 좀 이렇게 이어지는 일이 없나?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거 봤는데 없어. 여기서는 그런 일이 진짜 없을 거고 있을 수 없으니까 뭐 조금 꿈깨라. 그런 건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약간 한국 남자를 좋아하는 게 있어요. 왜냐면 예전에는 미얀마 남자도 이렇게 만나고 한국 남자도 만나봤는데 계속 보다 보면은 한국 남자들이 매력이 또 따로 있어요. 약간 제가 느끼기에는 군대를 갔다 오니까 키도 크고 이 어깨도 이렇게 든 막 빵빵하고 든든하고 약간 그런 이미지. 제가 좋아하는 남자는 그렇고 약간 말할 때도 약간 한국 남자들의 약간 그런 매력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뭐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데 다정한 것도 있고 자신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약간 미얀마 남자랑은 달라요. 그래서 미얀마 남자가 싫은 건 아니고 제가 이쪽에 더 끌린다고 해야 되나? 생각하는 차이라고 해야 되나? 미얀마 사람들이 보수적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서로 사귀는 거에 대해서 뭐랄까 관계도 이런 거에 대해서 미얀마에서는 뭔가 열려있지 않고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뭔가 이렇게 사귀었다가 나중에 헤어지면 그걸 나 다른 사람한테 말할까? 그런 걱정도 많았고, 왜냐면 지금은 남자들이 괜찮아요. 지금은 남자들이 서로 이렇게 선을 지켜주고 비밀도 지켜주고, 그런데 약간 예전에 남자들이 약간 남녀 관계에 대해서 그냥 친구한테 얘기하거나 그냥 서로 사랑하면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뭐 헤어지면 헤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얘는 아직 조금 보수적이니까. 근데 지금은 남자들이 좀 더 달라졌어요.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미얀마 남자들이 약간 여자는 집에 있고 남자 내가 다 돈 벌어올게 막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은 같이 벌자 이런 거고, 저는 솔직히 뭐 남자가 돈 많이 벌어오면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같이 버는 걸 좋아하고, 저는 막 자존심이 어느 정도 세는 여자라서 나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같이 하는 거를 더 좋아해요. 그래서 한국 남자가 조금 더 저랑 맞는 것 같아요. 네, 한국 남자 만나고 싶은 여자들도 많아요. 근데 또 미얀마 여자들이 좀 예쁘다 보니까 미얀마로 가는 한국 남자들이 또 미얀마 여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좀 제 주변에만 해도 한국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애 낳고 살고 있는 미얀마 친구들이나 뭐 지금 한국 남자랑 사귀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게 되게 많아요. 아, 제가 좀 아마 그럴 거예요. 왜 미얀마 여자들이 한국 남자 되게 좋아하니까. 네, 저도 좋아하는 편이니까 전 찬성. 네, 네, 있어요. 되게 그냥 좋았어요. 왜냐면 제가 얘랑 사귀고 나서 한 6개월 정도 후에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언니 다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어요. 네, 맞아요. 언니 나도 소개해줘 막 이러면서, 나도 하고 싶어 막 이렇게 미얀마로 한 명 보내줘 막 이런. 부모님은 엄마는 아는데 아빠는 살짝 그 사진을 봤는데 막 엄청 막 뭐라고 해가지고 제가 페이스북에서 차단했어요. 그러더니 아빠 화나가지고 엄마한테 막 뭐라 그랬대요. 그래서 엄마는 알고 있어요. 엄마는 얘랑 그 영상통화도 많이 해가지고 되게 착하고 되게 저한테 잘해주는 것 같다고 해서 잘 해보라고. 반대를 할 것 같아요. 아빠는 반대를 할 거고 엄마는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아빠는 되게 보수적이고 그냥 남자 자체를 싫어해요. 네, 그냥 옆에 남자만 있으면은 웃다가도 정색. 정색해요. 맞아요. 이렇게 부모님이 제가 여기 와서 사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싫어해요. 되게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고 이렇게 같이 살고 싶어해요. 오늘은 미얀마의 한국인이 얼마나 인기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